자, 네 번째 배경. 페이저 회로가 뭔지, 임피던스가 뭔지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교류 동적 회로가 있어. 이 교류 동적 회로를 각종 법칙을 사용을 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미방이 나와.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이거 풀면 응답이 구해지는데 이때 그 응답 y는 고유응답 더하기 강제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였냐 하면 교류 정상 상태 응답이야. 근데 이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 근데 하지만 이 YF가 YSS하고 같아지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길이 너무 어려워. 자, 공학도는 어려운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길을 만든다 그랬어. 얘를 어떤 페이저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더니만 이 독일의 스타인메츠가 했어. 그랬더니만 이 정적인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정적인 회로로부터 대수는 굉장히 쉽게 대수 방정식이 나오고 이것도 쉽게 이걸 구할 수가 있어. 우회가 가시밭길이면 이거는 고속도로야. 자, 요 정적인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페이저 회로라고 하는 거야. 자, 페이저 회로는 이 교류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길이지, 방법인데,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에서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게 이제 정연파죠. 이게 전압이든 전류든 얘는 바로 얘의 크기와 위상으로 나타내는 게 페이저야. VT를 페이저 볼드 V, IT를 볼드 형태 I. 이게 좀 페이저야. 페이저로서는 저항 R옴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R옴이 돼. 이 L 헨리가 페이저로 오면 J 오메가 L 옴이 돼. 커패서 C 페럿은 J 오메가 C분의 1이 돼. 이것도 단위가 옴이 돼. 요 지금 페이저로 바꿨을 때요 RLC 해당하는 요 파트 있죠. 전부 옴. 이게 지금 임피던스 개념이 되는 거라. 자, 임피던스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임피던스라는 거는 어떤 이단자 부회로가 존재를 해요. 이단자 부회로 안에 저항도 있고 인덕터, 커패스도 다 있어. 얘를 교류 정상 상태에서 풀려면 페이저 회로로 바꿔주는데 각각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단위가 전부 옴이 돼. 이때는 여기가 페이저 전압 V, 이거는 페이저 전류 I가 돼. 그래서 임피던스는 뭐를 임피던스라고 하느냐 하면 임피던스 Z는 저 2단자 부회로의 단자 전류, 단자 전압을 페이저로 나타내는 거를 나눠주면 임피던스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C만 한번 따질게요. C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의 값은 굉장히 커. 우리가 할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지느냐 한번 봅시다. ZC. C의 임피던스, ZC는 J오메가 C분의 1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 오메가가 제로, 오메가가 적당한 값일 때. 자, 오메가가 제로면 무한대고, 오메가가 적당한데 C가 진짜 크다 그랬으니까 0이지.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오메가가 제로라는 것은 바로 직류라는 거지. 오메가가 적당하다라는 것은 적당한 교류를 뜻해. 자, 임피던스가 옴이 무한대다. 이거는 뭐냐? 바로 개방하고 똑같다는 거고. 0이다.
얘는 쇼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락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거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커페스트가 있어. 이 C 값이 굉장히 커. 그랬을 때 내가 우리가 이쪽으로 DC 더하기 AC가 지나가. 근데 이 커페스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왼쪽 봤듯이 DC일 때는 개방하고 똑같고 AC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개방은 못 넘어가. 그래서 넘어가는 건 뭐예요? AC만 넘어간다는 거지. 자, 왼쪽에 어떤 파형이 이와 같이 DC 성분 위에 AC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통과하면, C 커펫을 통과하면 DC는 사라지고 AC만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자, 이 커페스트의 역할은 뭐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바로 DC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AB사의 임피던스를 구해봐라. AB사에는 저항이 있고 커페스트가 이렇게 있어. 저항이 있고 C가 큰 게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자, 임피던스 이야기를 하려면 무조건 페이저 회로로 바꿔야 돼. 페이저 회로에서는 페이저 회로에서 R은 R이고 C도 그냥 저항으로 보면 돼. 그게 임피던스 개념이야. J오메가 C분의 1이야. 요게 뭐예요? 오메가 제로일 때는 무한대. 적당할 때는 0이라 그랬지. 결론적으로 뭐냐? 그럼 ZAB가 뭐예요? 바로 저항 R하고 J오메가 C분의 1이 병렬이지, 두 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요 값이 요렇게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오메가가 0일 때는 R이고 오메가가 적당할 때는 0이 되는 거죠. 참 재밌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ZAB가 직류일 때는 저항으로 보여. 저항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교류일 때는 임피던스가 얼마? 제로지. 그 말은 뭐예요?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지.